노릇노릇 잘 구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메뉴는 전통 방식이 아닌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탕수육입니다. 이 목살에 찹쌀가루를 입혀서 잘 구워 놓으면 부드럽고 쫀득쫀득해서 감탄사를 연발해 볼 겁니다. 돼지고기 목살 탕수육 만들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목살은 300g 사용합니다. 핏물부터 빼보겠습니다. 키친타월을 올려서요, 핏물을 충분히 빼주세요.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소금 3분의 1스푼 정도 살짝 뿌리고요, 소주 2스푼 하고요, 콜라 2스푼, 이렇게 소금하고 소주하고 콜라를 이렇게 사용해서 밑간을 하게 되면은 비린내가 싹 빠지거든요. 이렇게 한 15분만 두겠습니다. 양파 반개 사용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한 번만 이렇게 딱 썰어주면 됩니다. 청양고추 2개 사용합니다. 오늘 파인애플 링 2개 사용합니다. 이걸 미리 썰어줘야 됩니다. 이쪽도 한번 썰어주고요, 여기도 한번 썰고 또 반씩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잠시 후에 사용하겠습니다. 양념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릇에 담긴 고추장은 한 스푼입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가득 한 스푼, 진간장 두 스푼, 물엿 두 스푼, 소금 4분의 1 스푼, 물 반 컵 이렇게 부어준 다음에요, 천천히 섞어주세요. 이따 끓여서 소스로 사용할 겁니다. 네, 잠시 두겠습니다. 아까 밑간한 걸 이제 다시 물기를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제 완전히 비린내가 이제 싹 없어지죠. 찹쌀가루 가볍게 6스푼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뿌려서 이제 다시 한번 뒤집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팅을 잘 해야 됩니다. 찹쌀가루로 코팅해갖고 하면 이제 쫀득쫀득해 불죠. 이렇게 충분히 코팅한 다음에 구워서 사용할 겁니다. 땅콩 반점 정도만 사용합니다. 절구에 빻았고 나중에 토핑할 때 사용할 겁니다. 이 정도 알갱이로 만들면 됩니다. 식용유 적당량 사용해 주세요. 팬이 가열되면 바로 목살을 올려줍니다. 고기를 구울 동안 소스를 끓여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부은 다음에요, 소스가 끓어올라오면은 아까 썰어놓은 청양고추하고 양파 바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끓여줍니다. 양파가 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이렇게 소스가 2분 정도 끓였으면은요, 아까 썰어놓은 파인애플을 넣습니다. 같이 끓여줍니다. 이거는 가정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하면은 전분 앙금 해서 막 모든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분만 더 끓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아따, 노릇노릇 잘 익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워보면은 기름도 쭉 빠지고 느끼하지도 않고 쫀득쫀득합니다.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겉은 바삭바삭, 속은 쫀득쫀득. 김대수 셰프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노릇노릇 잘 구워졌습니다. 맛있게 됐으니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이거 300g 구운 겁니다. 아따, 소스가 맛있게 됐죠? 그럼 이제 파인애플부터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위에다가 이제 소스 붓고요. 토핑만 하면 완성입니다. 이야,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억수로 맛있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땅콩가루만 뿌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돼지고기 목살 탕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해 불죠. 새콤달콤 환상의 소스에 꼭 찍어 드시면 엔돌핀이 솟아갖고 10년 정도는 젊어 보일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